반죽을 해서 냉동실에서 24시간 숙성을 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발효실에 넣어요. 이 숙성된 반죽을 해서 발효실에 이렇게 넣으면 한 2시간 정도 발효하잖아요. 그럼 이렇게 지금 발효가 되는 중이거든요. 이렇게 발효되는 중이고, 빵반죽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발효를 해갖고 저희가 와플을 만들거든요. 내재를 같이 붙여갖고 하는 게 대왕 앞이거든요. 대왕은 네, 어서오세요. 예요. 네.
그렇죠. 금방 구워서 해드릴게요.